물량 흐름, 상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량 흐름은 기초 2월 상품에서 매입, 사오고, 팔고, 그러면 남는 게 기말재고, 그죠? 그 차액 부분이 이익이다, 그죠? 예, 그렇게 이익을 산출합니다.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100개를 사왔다가 70개 팔았다. 그 기말 몇개 남아있죠? 3개 남아있다, 그죠? 이런 경우.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지난달에서 넘어왔는 게 있는데, 요게 100개가 넘어왔다. 이 단가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5월 3일 날또 사왔습니다. 매입. 사왔는데, 이번에는 50개를 사왔습니다. 이건 얼마 주고 사왔느냐? 130원에 사왔답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6,500원 되죠? 단가가 다릅니다. 그죠? 단가가 다른 경우에, 만약에 이때 우리가 9일 날 팔았다고 볼게요. 120개를 팔았습니다. 이걸 만약에 200원 받고 팔았다.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50개 가지고 있죠, 그죠? 150개 중에서 12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단가는 100원짜리고 이 단가는 130원이죠. 그럼 이걸 20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이익 얼마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 120개가 이거 100개 팔고 이거 20개 팔았는지, 그죠? 이거 90개 팔고 이거 30개 팔았는지, 이거 50개 팔고 70개 팔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이 말하면 개인 또는 개인 기업체에서, 그죠? 이런 물량에 하는 걸 이런 물 어느 걸 얼마 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80개 팔고 이거 40개 팔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했는 거 하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거는 먼저 들어간 건 먼저 파는 걸로 기장해라. 그 무슨 법? 선입선출법. 아셨죠? 그럼 만약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먼저 파는 걸 먼저 하는 걸 선입선출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나중 파는 걸 먼저 하는 건 무슨 법? 후입선출법. 평균해라, 평균. 단가 평균합니다. 평균법. 그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선택은 자유. 어느 걸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같은 걸 해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아시겠죠? 변경 안 됩니다. 중도에 내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설립하자 말자. 설립을 하다가 중도에 몇년 지나고 나서, 이거 평균법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할수 있는데, 변경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소급해서 전부 평균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중도에. 처음부터 뭘 선택한 걸로? 평균법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평균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법이 있습니다. 2개씩 평균하는 방법. 총 평균법이 있습니다. 한 기간 동안에 몽땅 평균하는 방법. 그총 평균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보통 이제 뭐 1개월치 보통 나옵니다.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몽땅 평균하면은 총 평균법이고, 2개씩 나누어 평균하는 거는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 그래서 두 번째. 아,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선입선출법. 방금 제가 후입선출법 그랬습니다. 그죠? 후입선출법 했는데, 이 후입선출법은 법에서 인정 안 합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인정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방법은. 아셨죠? 예, 그럼 이건 할 필요 없겠다. 그죠? 그리고 두 개씩 평균하는 무슨 법? 예, 이동평균법. 고한 기간 동안에 몽땅 평균하는 것은 무슨 평균법? 그렇죠. 총평균법. 아,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선입선, 한번 보세요. 선입선입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벌써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선입, 먼저 선자죠. 그죠? 먼저 입 들어왔나, 먼저 판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요 100원짜리 100개, 130원 50개 있습니다. 그죠? 100개 팔았는데 이걸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이걸 먼저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후입선출법이고 이걸 평균하면 평균법입니다. 아셨죠? 그럼 선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개 먼저 팔고 요거 몇 개? 20개. 100개 20개. 요래 파는 걸로 기장하는 방법. 무슨 법? 선입선출법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 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우리 이렇게 제 문제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매입, 그죠? 예. 예. 자, 이렇게 보통 문제가 요래 한 다섯 개 정도 나옵니다. 다섯 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간에 매출이 두 번 정도 들어가도록 한 번 더 가면 너무 쉬우니까 두 번 정도 일을 하도록 해서 기말 재고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요런 모양이 기본 모양이다. 그래 아시고. 예, 그러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선입 선출법을 할 겁니다. 선입 선출법으로 기장했을 때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매출원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우리가 100개가 있는데 사왔다가 70개 팔았습니다. 30개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거는 뭐 기말 재고액. 팔았는 거는 뭐가 된다? 매출원가. 아셨죠?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입니다. 아시겠죠? 예. 둘 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100개, 50개에서 120개 팔았으니까 100개 팔고 20개 팔고 몇 개 남았습니까? 30개 남았죠. 그죠? 얼마짜리가 130원짜리가 남아있다. 지금 30개가 남아있죠. 70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130원짜리와 70개 100원짜리 있잖아. 그죠? 그 중에 몇 개 팔았습니까? 60개 팔았습니다. 그죠? 60개. 예, 그러면은 요걸 먼저 또 팔아야죠. 30개 팔고 여기서 30개 팔고 나니까 몇 개 남습니까? 40개 남았네. 얼마짜리가 100원짜리. 얼마? 4,000원 기말 재고. 40개 남았죠? 100원짜리 그건 답 4,000원. 자, 이 문제에서 그럼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팔았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요게 40개 남았습니다. 그럼 사왔는 거는 요거 사왔었는데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죠? 요거 중에 30개 팔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40개 남아, 요거만 40개 남아있으니까. 이거 다 팔았습니다. 원가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10,000원. 50개 다 팔았습니다. 원가 130짜리 6,500원. 요 70개 중에서 40개 남아있다는 건 30개 팔았죠. 30개 100원짜리가 얼마? 3,000원. 그 요거 더한 건 뭐란다? 매출원가. 얼마? 19,500원. 그 판매된 거는 뭐가 되고?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뭐가 되고? 기말 재고. 아셨죠?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한 번 더. 자, 보세요. 100개, 50개. 120개 팔았습니다. 100개 팔고 20개 팔고 30개 남았잖아. 그죠?
요 30개와 70개 중에서 60개 팔았다. 30개 빼고 요 30개 빼니까 몇 개 남았죠? 40개. 100원짜리 얼마? 4천원. 기말 재고. 팔았는 거는 매출원가. 아셨죠? 이게 선입 선출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평균법. 또 하나는 총평균법. 자, 보세요. 총평균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총평균법.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 자, 보세요. 총매입에서 총매출을 빼면은 그 남아있는 게 기말재고입니다. 아셨죠? 다시. 총평균법은 총매입을 더하고 총매출을 빼면은 그게 뭐죠? 기말재고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총매입은 몇 개죠? 보세요. 100개, 50개, 시간이 얼마? 220개. 220개. 그죠? 아셨죠? 총 매출은 몇 개? 180개. 180개. 그죠? 몇 개? 40개 남았네. 그냥 단가. 보세요. 총 매입은 지금 100개, 50개, 70개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얼마이 될까요? 얼마죠? 금액. 10,000원, 6,500원, 7,000원 다음 얼마죠? 23,500원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23,500원 나누기 220원, 요거 단가 나오겠죠? 요게 총 평균 단가입니다. 23,500원 나누기 220입니다. 그러면 1, 220 하고, 1억 12, 1억 12, 28이 16, 28이 16, 열이 나오겠네. 약 168원. 2하고, 1억 12, 1억 12, 28이 16, 아, 맞네, 그죠. 약 168원 나오네요. 요 단가 갖다, 이렇게, 168원씩. 요 금액은 매출원가, 요 금액은 기말 재고. 끝났습니다. 이 방법이 총평균법. 오, 간단하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총매입 수량, 총매입 금액, 나누기 총평균 단가. 팔았는 거 빼고 나니까 여기 단가. 똑같이. 요거 곱하니까 108에다가 6일은 6. 3024 18 18 8 8 3024 지금 18 18 261, 261. 이거 단가가 뭐 좀 약간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요 단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2, 3, 5에 1, 2 하니까 1, 2 하고, 1, 0, 7쯤 되겠네. 그죠? 제가 지금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암산이. 계산기 가세요. 이상한 10722 35 27 24 약107 나오네. 예, 그럼 107 하니까 18 18에다가 7에는 7 2026 나오고 428
막 약 이렇게 뭐 아시겠죠, 그죠? 예, 딱 안 들리다 보니까 뭐 숫자 약간 틀립니다만 아무튼 총 평균 단가에다가 아시겠죠, 그죠? 요래해서 구하는 것이 총 평균 보다는 아시고 그러면은 요 기말 재고는 4천 약 약입니다, 약. 예, 요거는 2만 1,000 나왔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결국 우리가 총 매입 수량과 총액금을 나눠줘요. 총 평균 단가입니다. 예, 제가 계산 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총 평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옳은 거 아니죠, 그죠? 예, 일단 기본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또 연습해 볼 겁니다. 예, 요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총 평균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동 평균법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 평균법입니다. 보세요. 이동 평균법 말도 그대로 이동한다고요. 이동. 단가가 달 때마다 평균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월 100개 100원짜리였는데 50개 100원 단가 다르죠, 그죠? 오, 여기서 평균 내주는 플러스 사왔으니까 150개 더하니까 16,500. 그럼 16,500 나누기 150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그럼 단가 얼마? 110 이렇게. 알았죠? 예. 그 이동 평균법은 바로 단가 두 개 단가 다르면 날 때마다 나눠줘야 돼. 단가 평균 단가. 그다음 이제 팔았네, 그죠? 빼야죠. 팔았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요걸 또 여기서 더 할까요? 요거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30개 남았잖아요. 요 단가는 110원짜리죠. 3,300원 이렇게. 아시겠죠? 150개에서 빼면 30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해야죠. 110원짜리 남았다, 그죠? 곱하기 3,300. 알았죠? 다음 사왔습니다. 70개 플러스 해야죠. 더하고 30개씩 더하면 100개. 요거 더하니까 1,300. 그렇죠? 1,300원에 100 하니까 얼마? 103원. 그리고 또 팔았네. 빼야죠. 마이너스. 60개에서 60개 빼니까 몇 개? 40개 남았습니다. 얼마짜리가? 103원짜리. 4일은 40이. 끝났네. 그죠?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요게 남았는 게 뭐죠? 기말 재고액. 4,120. 남았는 기말 재고. 그럼 매출원가 뭐냐? 보세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팔았을 때 원가니까 지금 요 120개 팔 때 요거 110원짜리잖아, 원가. 20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110원입니다. 그죠? 요거 60개 팔 때 15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얼마짜리? 103원짜리. 요거 곱한 게 뭐가 됐냐? 매출원가입니다. 아셨죠? 예, 다시. 요 120개에 110원, 60개에 103원, 요게 매출원가. 그럼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냐? 13,200하고 요거 계산하니까 6,180 더하니까 19,380. 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끝났습니다. 자, 이동평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개, 100원, 만원. 50개 사왔습니다. 플러스 150개. 그죠? 더하면 나눠주면 요거 단가 나왔죠. 팔았죠. 빼기 하니까 30개 남았고 110원짜리. 그죠? 70개 더하죠. 플러스. 그죠? 요거 더하고 나누기 단가. 뺐죠. 빼고 나니까 40개. 103원짜리 단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계산은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게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문제를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딱 안 들어서 그렇지 시험장에 가면 딱 떨어집니다. 예, 뭐 350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니까 계산기로 하시면 되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 방법이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평균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또 연습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 교재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 우리 바로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뒤쪽입니다. 뒤로 쭉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넘겨서 예.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아래 상품 거래에 관한 거래를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동 평균법에 구하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 보니까 매입 400개, 단가 200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금액 8만원입니다. 다음 매출 300개가 있죠. 단가는 250원. 금액은 75,000원. 그것도 매입이다, 그죠? 매입 200개, 230원. 46,000원. 27일 날 매출. 예, 250개. 단가 240원. 금액은 6만원.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예. 이동 평균법에 의한 지금 구하는 게 단가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매입 400개 200원짜리입니다. 팔았네. 바로 이것으로 뭐 바로 빼면 되겠네, 그죠?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개. 요거 남았잖아, 그죠? 200원짜리. 돈 2만 원이죠. 곱해야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100개 200원이니까 2만 원까지 됐죠. 다음, 매입이니까 플러스 300개. 단가 다르네, 그죠? 금액 합계 6만 6천 원. 6만 6천 나누기 300. 단가 얼마? 220. 됐죠? 여기에서 매출 빼야죠. 마이너스. 300개에서 빼고는 몇 개? 50개 남네, 그죠? 요거 단가요. 220원짜리. 빼면 50개. 단가 요거. 얼마? 11,000 원. 정답. 근데 이건 묻는 게 아니라 이건 묻네, 그죠? 잠깐 물었으니까 정답 220원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18번 1,000개 한번 해보세요. 이제 300원짜리죠. 매입 1,200개 이번에 700원짜리 800개 팔았습니다. 800개. 예, 그러면은 여기서 800개 팔 요거 200개 남네, 그죠? 200개 남아 있. 또 700개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200개와 이 500개 팔죠, 그죠? 700개 남네. 이거 남아 있고. 다시 또 사 왔네. 500개 사 왔습니다. 얼마짜리? 이번에 380원짜리. 기말 얼마고 물었으니까 지금 700개와 500개 남아 있죠. 700개는 700원짜리니까 49만 원. 500개는 380원이니까 19만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더하니까 얼마죠? 68만원 되겠네요. 그죠? 68만원. 아셨죠? 이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문제입니다. 예, 조금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 37번, 38번, 고 39번 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7번, 38번, 39번 문제 세 문제 여러분들 한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 발 앞서서 한번 해봅니다. 풀어보시다가 그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저를 보시면서 예, 또 이해를 하시고 풀 수 있으면은 풀어보세요. 37번 문제입니다. 수도회사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정하여 계속 기록법에 따라 기말상을 평가할 경우 맞는 거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례라는 걸 계속 효법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연말에 실조사하는 거 우리 실사법이라 하고, 장부상에 계속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는 게 계속 기록법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거는 결과적으로 선입선술법입니다. 그죠? 기말 얼마고 물었습니다. 바로 할게요. 보세요. 1500개. 얼마짜리? 300원짜리입니다. 기초 넘어왔죠. 3월 5일날 매입 1700개. 350원짜리. 자, 여기에서 판매 900개를 팔았습니다. 900개를 팔았다, 그죠? 요 900개 팔았으니까 몇개 남았죠? 600개 남았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600개와 1700개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 또몇 개를 팔, 950개 또 팔았네. 950개. 그럼 여기서 600개 팔고, 여기서 350개. 빼니까 몇개 남죠? 1350개 남아있네, 그죠? 거기다가 오늘 또 사왔죠? 몇 개? 500개 사왔네. 얼마짜리? 400원짜리. 지금 문제가 기말 재고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350개와 500개 남아있죠? 1350개, 350원짜리니까 요거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요거 곱하면은. 3이란 3하고 하니까, 예, 4625. 4725입니까? 3이란 3, 5이란 5. 아, 맞네. 4725. 요거 하니까 20만 원. 두개더 하니까 얼마? 672500. 672500. 맞습니까? 예, 672500. 정답 1번 맞네요. 그죠? 1번. 다음 3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8번.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를 하니까 연말에 수량이 20개 남았더라. 다음 자료에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잖아. 그죠? 매출원가. 이 문제는 제가 예, 칠판에 문제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먼저 풀으시고 나서 풀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8번 문제. 기초가 20개. 1000원짜리. 2만 원. 5월 10일 날 매입. 40개. 1200원. 48,000원. 15일 날 매출. 48개. 20일 날 매입. 60개. 이거는 1500원. 그리고 5월 25일 날 매출. 52개. 자, 지금 기말 모사입니다. 그죠? 할수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기초에 20개, 매입 40개. 그죠?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 이제 우리가 퍼스트, 첫 번째, 인, 퍼스트, 아웃에서 이렇게 FI, FO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초 20개, 40개 남아있었죠. 그죠? 팔았습니다. 48개. 요 20개 팔고, 요게 28개 팔아야 되죠. 28개. 몇개 남죠? 12개 남네. 그죠? 요 12개 남았고, 60개 남아있잖아. 지금. 사왔죠? 12개와 60개 있는 중에서 52개를 팔았습니다. 52개. 그죠? 12개 팔고, 여기서 40개 팔면 되죠. 몇개 남습니까? 20개 남았네. 얼마짜리? 1500원짜리. 그럼 기말은 요거 20개가 처음에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3만 원. 답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볼까요?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 매출원가는 판매된 겁니다. 자, 보세요. 기초, 매입, 매입. 요 기초, 요 매입, 매입 중에서 요거 다 판매되었잖아요. 다 판매됐고,
요것도 다 판매됐죠. 1200원짜리 다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20개 남아 있으니까 몇 개 판매돼요? 40개 판매됐죠. 40개 그죠? 60개 중에서 20개 남아 있다는 거는 40개 판매됐잖아. 40개가 1500원이니까 6만 원. 요거 더한 게 뭐다? 매출원가입니다. 판매된 거. 그럼 2만 원과 4만 8천 원과 6만 원 더하니까 12만 8천 원. 이 문제는 이거 묻고 있죠. 정답 12만 8천 원입니다. 12만 8천 원. 아셨죠? 예. 이해되죠? 그죠? 자, 다음 이번에 이 3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서울의 1일 동안의 상품값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에 갑의 단위당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죠? 기초 800개. 이제 단가는 2,000원. 금액은 160만 원. 그리고 판매가 600개. 600개 팔았다. 그죠? 팔고 판매 단가는 3,000원에 팔았다. 그리고 27일 또 사왔다. 그죠? 매입 몇 개? 800개. 요거는 2,400원. 그럼 요거는 192만 되겠네. 그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 빼면 되죠. 그죠? 빼면 되겠네. 몇 개 남습니까? 200개. 800개 빼면 200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요거 남았잖아요. 2,000원짜리. 그죠? 2는 4 얼마? 40만 원. 200개 2,000원짜리 40만 원. 그리고 매입 사왔습니다. 그죠? 플러스 200개에서 800개 들어왔으니까 1,000개. 40만 원에서 192만 원이니까 232만 원. 232만 원 나누기 1,000원이니까 얼마? 2,320원. 지금 묻는 게 이때 평균 단가 묻잖아. 그죠? 단가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거기에 38번, 37번, 38번, 39번 모두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39번의 정답은 이거 되겠죠. 그죠? 2320원. 아셨죠? 그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는 상품 물량 흐름, T계정 두 개 가지고 이익 구하는 거, 그죠? 가로넣기 문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아셨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알았죠? 예,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으로만 할 수 있다. 요거는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거는 계속도 가능하고 실지재고조사법도 가능하다. 어느 해도 관계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입은 계속 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 다 할 수 있지만은 이동평균법은 날짜 손들이 해야 되니까 계속 기록법만 할 수 있고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실사법 못합니다. 총평균법은 이거 못합니다. 알았죠? 이동평균법은 무슨 법만 날짜 순서를 해야 되니까 계속 기록법만 총평균법은 전체를 해야 되니까 실사법만 할 수 있다. 요런 한 문제 정도 요거는 딱 이론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뭐 이거 계산 문제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알아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이론 설명해 드리고 풀어드리는 문제 이걸 자꾸 반복하세요. 알겠죠?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또 반복해 보시고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세 번째, 이번에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